네, 한밤 뉴욕 증시를 달궜던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핫스탁 열기 전에 아무래도 날이 날인 만큼 FOMC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FOMC의 결과문 자체 그리고 발표문 있지 않습니까? 발표문 자체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뭐 본 조건이었었는데 무슨 네. 얘기냐면 지난번 두 달 전과 이번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피터 북과 같은 경우에 블리클리 인디버스대 CEO가 되겠는데요. 복부이란 말을 복부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복부 수준이군요. 그래갖고 제목 자체가 기사가 그분을 쓴 얘기가 카피 앤 페이스트한 거다. 그래서 그 연설 그런 발표문을 정리한 사람들이 머리 아픈 게 없었다. 왜냐면 똑같으면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근데 질의 응답 통해서 얘기하는 와중에서 예. 우리가 의미할 만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결국은 금리가 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없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고용시장과 경제 소비가 완전히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가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금리 좀 이제 더 올릴 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두세 번이 뭐 계속 반복된 질문이 예. 나오니까요.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중심화, 데이터의 판단을 한 걸 갖고 우리는 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금리를 그 더 안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어려우면 금리 오를 수 있다. 다만 그게 없으면 금리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인상의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페드 워치 툴의 기준을 보면 다음 달에 나올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가 갑자기 20%로 줄고요. 이번 금리 이번 70 오늘 올린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그냥 75% 확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연준의 스텝들의 의사를 갖고 스텝들이 매번 연구하고 조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지금 현재 수준에서 리세션을 포커싱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예, 지금 가능성, 리세션 전망은 좀 사라진 것 같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에 따라서 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는 진짜 복부셨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금융시장 그걸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전후에서 보여드리면 10년물 금리가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좀 반등 좀 하듯이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 10년물 금리가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간다 보면 미국 달러가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조금 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달러가 되겠고요. 다음에 유가도 마찬가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달러가 좀 내려간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금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금융시장의 어떤 상품시장 포함해서의 변동성의 요인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그래서 S&P 나스닥은 어제 이어 계속 혼조건이었는데요. 오늘도 거의 아주 일부 조금 다우지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간 것은 금융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럴 건데요. 다우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는 13일 연속 상승하면서 1987년 이후 처음이 되겠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4일 연속 상승한 것은 21세기에도 없었고 당연히 없었고요. 20세기에도 없었고 19세기에 1897년. 그러니까 네. 만약 이게 만 14번이 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한 140년 만에 있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신기록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의미는 없어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예, 아무튼 FOMC에서는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없다. 이 두 가지 호재 포인트로 한번 잡아놓고 9월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식이 돌아왔구나. 여러분들 아주 폼이 좋았던 메타 플랫폼스로 뭔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실적도 좋았고요. 하반기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확실히 좋아진 건가요? 네. 주당 이익부터 확인해드리면 $2.86가 전망됐었는데요. $2.98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311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320억 달러가 나와서 아주 뭐 엄청나게 빛했다기보다는 좀 눈높이를 좀 어느 정도 맞춰
맞췄다라고 보셔야 예.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바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312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요. 320에서 340억 달러 상당히 이제 격차 있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서 5-6%까지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재내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커버기의 그 특성이라고 할까요? 저커버의 성격이라고 저 보고 있는데요. 네. 저커버는 제가 여태까지 그 이 업계에 있고 계속 보았을 때 보면 항상 월가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가장 이분이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 봄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입만 열면 메타버스를 얘기했어요. 아, 그랬죠. 그러면서 네. 메타 플랫폼까지 간 거, 그 예. 이름까지 바꿨는데 요즘 얘기를 별로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그 관련 사업 오늘도 얘기했지만 돈을 엄청나게 잃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문제는 작년, 이맘때죠? 작년 한 가을 정도, 한 9월 10월부터 했던 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맞네요. 효율성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입만 뻐끗하면 효율성인데요. 올해는 그렇죠. 오늘도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적 조정이라고 많이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줄였는데 몇 퍼센트 줄였느냐? 14% 여태까지 줄였습니다. 14%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람 수로 보면 2만 명 이상이 파이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가 줄어들었다는 건 엄청나게 메타 플랫폼이 사람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얘기의 발표문의 대부분은 그래서 자기네가 경비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비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조정도 있겠고요. 불효불급한 사업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회사 생활하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걸 택시를 컨트롤한다거나 그쵸? 그래서 먹는 거를 회식비를 뭐 식사할 때 보면 한 번 건수 10만 원인데 5만 원 이하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딱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은 역시 저커버그가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많은 경비를 줄여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서버나 서버 같은 것도 약간 아끼는 거 아닙니까? 서버를 뭐로 줄이냐는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서버들. AI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서버들 있지 않습니까? 불효불급한 서버. 그냥 해놨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돈 나가는 거 있죠. 그걸 네.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불효불급한 건데 AI와 상관없는 얘기가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월가에 좋아하는 말을 골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페이스북의 일간 활성화된 사용주나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포함된 페이스북 패밀리 메타백, 메타 패밀리 사용자 추이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도 계속 올라가면서 35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사람이 30명이라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다만 월가에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두 가지 양면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일단은 시간의 주가는 환호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하스탁은 보잉입니다. 증산하는 이유가 있겠죠.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급등했는데요. 6월부터 737 생산량이 38대로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박스권 한 번에 뚫어냈더라고요. 네. 네. 결론적으로 보면 52주차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네. 이 가격은 소위 2018년, 19년에 그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 나오기 전 가격에 보면 아직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네. 가격이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737 맥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737 맥스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 항공사라 그 비행기 회사라는 건 주문을 받아갖고 몇 년, 7, 8년 동안 노조를 갖고 있다가 생산해서 출고를 해야 되는데 생산이 항상 지연되거나 이랬던 이슈가 있었죠. 회복되는 듯 했더니 작년에는 또 공급망 이슈가 그렇죠. 있었고요. 맞아요. 올해는 마디마디 문제가 있었는데요. 워낙 당초 목표는 연말까지 보면 월 생산량을 38대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환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당 손실 이런 것들 아직 적자 기업인데요. 예상보다 좀 적은 손실이 나왔고 매출은 뭐 생각보다 조금 뭐 늘었다. 뭐 꽤 늘었습니다. 5% 늘었기 때문에 매출은 좀 생각보다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핵심이 되겠고요. 핵심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2024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 2024년 하반기부터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그 보잉에 대한 기대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 이 네 글자만 보면 설레는데 내년에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보잉을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 은행주 준비했습니다. 웰스파고입니다. 은행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나 봐요.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3월 달 비교하면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좋아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은행 업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팬데믹 때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배당을 좀 올리는 것은 중지했다가 다시 늘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뭐 뱅크메리카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300억 달러의 자사주 프로그램을 발표했고요. 주당 배당금들을 30에서 35센트로 올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사회를 통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은 은행을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결국 수입 이자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벌었겠죠. 네, 긍정적이 네.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좀 중소형 리저널 뱅크에서 대응은행으로 다시 다 몰려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면 IB나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채권이라든가 그리고 투자 주식 발행한데 그런 투자 수익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재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은행 업종은 지금 웰스파고도 그렇지만 사실 제일 시장을 선도하는 건 JP모건입니다. JP모건 이번에 완연한 힘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JP모건은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웰스파고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렇군요. 거 되겠고요. 예. 이외 은행 업종 특히 이런 제 웰스파고가 오래된 은행은 진짜 주주 친화의 적인 정책에 진심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거를 2003년부터 한 22년 동안의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주가는 뭐 부침이 있었지만 배당금은 꾸준히 올려줍니다. 두 번째가 배당금인데 마디마디 어려울 때가 있죠. 한번 왼쪽에 나왔던 거가 리만 사태 때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은 이제 팬데믹 때인데요. 그렇군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가면 속도감을 올려줍니다. 금방 올라오네요. 네, 이번에도 보면 네. 10% 이상 올려줬거든요. 15% 예. 그런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참고적으로 이번에 인상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 8월 3일이 배당날이니까요. 미국 시간을 보면 8월 2일까지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면 여러분들 실적 그 배당을 이번에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2주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후에 보면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목표주가 또 4곳이나 올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웰스파고까지 세 가지 핫스탁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JP모건 보수적 시황관을 유지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지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어저께는 이제 마이크 윌슨 얘기했는데 예, 예. 마이크 윌슨만큼 유명한 사람이 JP모건의 마르코 쿨라노빅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쿨라노빅은 항상 붙어다니는 용어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 오. 네. 그리고 반인 반신 뭐 이런 표현이 오.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이번에 그 검색만 하면 써있네요. 네, 항상 하프간. 써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분은 뭐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이분은 다시 한번 시장에 떴던 거가 팬데믹 때 아주 적극적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사실 작년 가을까지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의견을 바꿨습니다. 상당히 베어리스하게 바뀐 예. 다음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분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쏠림 현상이 지나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것은 쏠림 현상이라고 아시다시피 탑7이라고 표현하건 탑10이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것이 닷컴 버블보다 더 넘어섰다는 그쵸.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또 하나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교인데요.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반대였지만 올해는 또 반대로 가치주가 압도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성장주의 평가는 압도적인 그 수준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97% 상위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3 수준에까지 지금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건 너무나 지나치면 늘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그 반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가 공매도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AI라든가 소위 그런 언어 모델 갖고 만든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도 쏠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주가에 결국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목표 주식수는 모건 스탠리보다 높습니다. 그럼 그래도 4,200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S&P500은 사상 최고까지 2.5%면 사상 최고가거든요. 예. 그렇지만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상대적으로 상품을 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품. 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맞을지 틀릴지는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 나왔던 얘기라는 점에서 참고는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수적 관점들도 그리고 또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